원하는 거잖아. 모두 쓸어버리겠어. 으하하! 자, 어때? 무섭지?
혹시 이 마법의 빗자루를 계속 타면 나도 저 무서운 마녀처럼 변하는 거야? 그럼 나도 코가 저렇게 커져? 나 이제 안 타도 될 것 같아. 얘기했잖아, 충분히 탔다고. 엄마, 그런데 이 빗자루가 놔주질 않아. 엄마, 제발 내 코가 무섭게 커지기 전에 이 빗자루를 밖으로 내보내주면 안 될까? 저것 좀 봐. 빗자루가 친구들을 만났네. 그래, 알았어. 다시는 빗자루 안 탈게.
좀 봐! 바로 토끼야! 그거 봐! 내가 말한 게 정말 맞았지? 짜잔! 무슨 놀이 하고 있는 거야?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이 게임 정말 재밌겠다! 말이잖아! 그래, 좋았어!
너희들은 이 게임 절대 못 이겨. 엄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20도를 밑돌며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였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목요일인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던지 말던지.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 내지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휴대폰이잖아! 놔줘! 어? 숲속으로 가라고? 늑대 나오면?
패스. 대한민국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드리블 하며 하던 수비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양 팀의 전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전으로서. 번호를 누르면 되니까. 양팀 선수들 경기 전반 종료가 임박해질수록 치열한 목. 다시 한번 눌러볼게. 안드레 야르샤빈이 중앙 수비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흠, 왜 빨리 안 받는 거지? 오른쪽에서 크로스 연결된 볼이.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오른쪽 수비수 뚫고 한 번에 길게 연결된 볼. 이젠 도망가야 해. 지금이야. 강력한 드리블에 이어 골대 1대1 찬스! 골! 네! 골입니다! 누구보다 새로운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어. 그럼 난 가볼게. 고마워.